여러분 안녕하세요. 닐링스토리 뜨개 이야기의 앨리스입니다. 한주잘 보내셨지요? 오늘은 10월 3일 화요일 개천절 오후 1시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는 여러분 추석과 또 연휴와 해서 긴 시간을 자유롭게 조금은 보내셨을 것 같은데 여유 있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추석도 되고 추석이 올해는 조금 시기적으로 좀 늦게 추석이었죠. 9월 말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10월로 접어들면서 확실히 날씨가 가을입니다. 사실은 가을이라기보다는 더 추운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낮에는 되게 덥다고 했는데 한 26, 7도까지 낮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아침 저녁에 너무 추워가지고 어제 밤에 자다가 두꺼운 이불을 꺼내고야 말았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소피 스카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이 칼칼하고 아프다고 해서 엄마 코비드 테스트 해봤으면 좋겠어 했는데 코비드 테스트 키트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할수 있으니까 해본다고 하고 가서 검사를 해봤는지 저한테 음성이라고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감기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학교에. 근데 저는 저랑 저희 아이는 지난주 금요일 날 병원에 가서 그 독감 주사를 맞고 왔거든요. 그래서 맞자마자 아픈 건좀 억울한데 약간 그런 기분이기도 하고 코비드 주사도 맞고 싶은 사람들은 맞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금 기다려 보자 하고 10월 중순쯤이나 가서 맞을 생각입니다. 다른 것보다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위험이 오히려 없었는데, 요즘은 아예 마스크를 안 쓰니까, 그런 수도 있겠다 싶어서, 주사를 그래도 맞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가 이제 12학년이고 지금 이제 원서를 하나씩 준비해서 이제 내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아프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주사를 맞히고 저도 맞고 그랬어요. 저는 막 이렇게 추워가지고 아침 내내 약간 코맹맹이 소리도 하고, 이런 환절기에는 조심해야 돼 해서 아침에 막 홍삼도 타서 마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운 감이 있네요. 예전에 소피스카프, 작년에 제가 소피스카프 많이 떴던 것 같아요. 이거는 100% 캐시미어, 굉장히 좋은 비싼 실로 든, 한 볼에 뭐 40불? 이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벌키웨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벌키웨이 한 볼을 다 써서 만든 거라서 사실 좀 두툼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부드럽고요. 그냥 이렇게 자켓이나 이런 거 입을 때 하면 이게 막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묶이는 건 아니고 약간 두툼하게 묶이는 재질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추울 때 목에다가 둘러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에피소드로 영상을 찍을 거고요. 지난주에 스페셜 에피소드여서 제가 이제 그 시에라네바다 얀크롤 갔다 왔던 이야기들로 제가 1, 2부의 파트 1, 2로 나눠서 영상을 여러분한테 추석 겸 그거를 두 개를 나눠가지고 2주 연속 보내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궁금해도 하실 것 같고 보다가 잘린 느낌이 들것 같아서 그냥 영상은 두 개지만 그렇게 제가 포스팅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사실은 뜨개멍 시간이긴 한데 제가 요즘에 약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뜨개멍과 에피소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로 사실은 수다도 떨고 싶고
저기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금 제가 하고 싶은 것에서 약간 둘다 하고 싶은 것이긴 합니다. 근데 뜨개를 주로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한준홍은 조금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요즘에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뜨개멍을 다음 주에 하든 뭐 뜨개멍을 없애든 그건 이제 차차 생각해 볼 문제고 오늘은 에피소드로 시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하고 지금 함께 뜨기 하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 게 있죠. 니링북 니럴롱인데 해시태그 KS 니링북 KAL23 인스타그램에 태그 해주시면 제가 11월 15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인스타그램에서 한 분, 그 다음에 제 레벨리 그룹, 니링 스토리, 레벨리 그룹에서 한분 뽑아서 그렇게 한 분씩 레벨리 프리 패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고 있고요. 또 같이 함께 읽기도 하고 있죠. 함께 읽기 하는 거 제가 매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한 챕터씩 여러분하고 짧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지난번엔 스페셜 영상이어서 영상 자체도 너무 길고 해서 스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챕터 2하고 챕터 3를 아주 간단하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긴것 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저는 사실 제가 보는 영상은 긴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뭐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그렇게 매주 찍으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매주 하니까, 저는 매주 할 생각이니까, 영상을 좀 짧게 만들면, 좀, 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짧은 걸 원하시는 분들도, 아, 이 정도는 내가 소화할 수 있겠다 하실 수도 있어서, 그렇게도 한번 찍어보자 하고, 제가 말을 좀 줄여보려고, 이번 주부터 노력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저책 리뷰는, 지난주 영상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때가 에피소드 영상이었는데, 제가 책 얘기를 또 너무 길게 했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자꾸 길어져서 조금 짧게 하도록 지금 조금 노력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제 함뜨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시작을 한, 뜨개 책에 있는 그 패턴을 뜨는 뭐 시작한 게 있거든요. 근데 뭐 아직 이제 시작을 해서 많이 보여드릴 거는 없지만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5부터 보여드리는 시간 아니에요. 좀 다릅니다. 자, 제가 이 실은 뭐냐면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울프의 러프트라는 실이고요. 제가 뜨려고 하는 패턴은 요랜 매거진에 있는 이게 Summer 2022 많은 분들이 이숄 뜨고 싶숄 많이 뜨시는 것 같은데 이 책에 있는 패턴 전부 다 뜨고 싶어요. 분 사람이에요. 저는 되게 많은 패턴이 저하고 잘 맞는 패턴이 많습니다. 저는 이거를 뜨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커즐리라고 읽는지 이게 영어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이 패턴은 이 울프의 러프트로 뜹니다. 그리고 제가 픽한 색깔도 이거하고 똑같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요 패턴이고요. 그래서 러프트하고 여기 컨트라스트 컬러가 이렇게 있잖아요. 레트비언 브레이드를 사용해서 뜨는 건데 그거는 핑거링 웨이트를 두 겹을 잡아서 뜹니다. 그래서 그것도 울포비안의 텐드라는 핑거링 웨이트인데 저는 그냥 색깔 고민 없이 같은 색을 선택을 했어요. 요 색이고요. 요 색이고요. 제가 언제 이 실을 샀을까요?
아마도 이 매거진을 사고 얼마 안 돼서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 시를 산게 저희 가게에서 이 시를 팔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건 바럼업 가디건이고요. 지금 사실은 이 밑에 고무단이라고 하죠. 리빙을 다 끝냈고요. 지금 바로 이 라트비안 브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스탑을 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해야겠죠. 어디를 보여드리면 알수 있을까요? 이 밑에 이렇게 리빙을 하고 여기 옆으로 라트비안 브레이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실 감아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시간을 내서 좀 시간을 투자해서 떠야 합니다. 이걸 떠야지 하고 이 실을 그냥 샀었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제 책 패턴 뜨기를 제가 하면서 이 패턴을 이제 봤어요. 어떤 사이즈로 떠야 하나 그러고 봤는데 이게 패턴을 그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제일 작은 사이즈가 제가 지금 볼게요. 사이즈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8개의 사이즈가 있는데 제일 작은 사이즈가 가슴 둘레가 51.5인치예요. 그러니까 128.5cm.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게 진짜 너무 오버핏이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51.5인치인 128.5cm인 옷은 없습니다. 그게 제일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이게 recommended is가 13에서 23인치, 33에서 58.5cm의 이즈가 레코멘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따져도 제일 작은 사이즈가 그러니까 13인치 파지티브 이즈라고 하면은 48. 그래도 51.5인치는 저한테 너무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뜨기 전에 굉장히 많이 망설이고 레벌리에 있는 그 프로젝트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한 거는 제일 작은 사이즈를 뜨되 제가 이제 패턴을 어떻게 다르게 뜰까, 코스를 좀 적게 잡을까, 막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냥 이게 오버핏으로 어차피 입는 거라면 좀 오버핏으로 입자. 근데 그래도 이건 조금 너무 크니까 이거를 좀 줄이려면 바늘을 좀 하나를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원래 바늘이 몇번 바늘을 쓰느냐면요. 8번과 10번. 그 10번이 메인 바늘, 6mm가 메인 바늘이고요. 그다음에 5mm가 이제 이런 커프나 리빙 부분을 뜨는 바늘인데 저는 7번과 9번을 사용해서 하나씩 낮게, 작게, 그렇게 하면 조금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레벌리에 한 분이 그 프로젝트 페이지에 그 말을 쓰셨어요. 이 버스트 메저먼트를 생각하지 말고 팔 메저먼트로 에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쓰셔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팔 부분을 읽어보긴 했었는데 팔 부분이 조금 좁을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떠보려고요. 그래서 복잡한 스웨터를 하나를 캐스트 오늘 했고 이게 드랍 숄더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디가 여기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슬리브기 때문에 그쵸. 바디가 넓으면 넓어질수록 슬리브가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냥 패턴대로 일단 뜨려고 하고 저는 게이지 스와치는 안 했고요. 어차피 똑같은 야늘을 사용해서 뜨는 거고 저는 조금 더 작게 뜨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걸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웨터 캐스트 온한 거는요. 제가 지금 스웨터 하나도 이제 클리어 한 상태라서 다 시작하는 것들이 거의 다 새로 시작하는 캐스트 온들이거든요.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그 심플 레글런 스웨터인가 뭐 아무튼 그런 스웨터 그 브루클린 트위드의 톤스로 뜬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웨터가 없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그 난크로를 갔다 오는 바람에 시간이 없어서 뜨지를 못해 뭐 시작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F5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또 하나 시작한 스웨터가 지금 너무 너무 시작이어가지고. 이건데, 이거는 제가 이번에 얀크롤에 가서 샀던 그 블루스카이 알파카의 올스탁이라는 이 하얀색 물실. 이건 150g짜리 지금 감아서 이렇게 좀 무기처럼 이렇게 무겁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캐스톤하고 아마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줄도 뜨는 중인 것 같아요. 와, 엉켰네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기만 하고, 이게 리빙이 그냥 2x2 뭐 1x1이 아니고 좀 다른 리빙이어가지고 조금 집중을 하면서 하긴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리빙이 어떤 모습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좀덜 고생을 해도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잘안 보이니까 이걸 난리네요. 너무 패브릭이 없어가지고 자꾸 엉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캐스트온 하고 이게 200호인가 정도 캐스트온을 한것 같아요. 이것도 바럼업이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웨터 두 개가 다 바럼업이네요. 바럼업이어서 이제 해 가면서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꼬아야 되는지 꼬아가면서 이게 보면은 3x2인가 봐요. 그래서 좀잘 봐가면서 리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뭘 뜨려고 하느냐면, 이것도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이건 매거진인데 knit dot wear. knit.wear라는 매거진에 있는 거고요. 이게 언제 거냐면 2017년 Fall Winter 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뜨는 게 야누스라는 플로거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게 앞뒤로 이런 좀큰 케이블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팔도 약간 좀 짧은 스타일의 이런 스웨터. 그래서 지금 바름업이어서 밑에 리빙을 잡았고요. 이게 케이블이 올라가는 모양이 이래서 3x2인 것 같아요. 리빙, 밑에 리빙 자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이건 예전부터 제가 뜨고 싶어가지고, 이거 매거진은 아마 이 스웨터 때문에 샀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사실 예쁜 스웨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꼭이 색으로 뜨고 싶다네, 뭐 이래가지고 했었는데, 이 실을 산 김에 이 스웨터를 뜨면 되겠다 해서, 야누스, JANUS. 야누스라고 하면은 여러분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스웨터 두 개를 캐스톤을 했고요. 또 캐스톤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스웨터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막 지금 스웨터를 지금 머릿속 생각하고 있는 스웨터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기다려. 지금 이거 지금 캐스톤 한 거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캐스톤을 하자. 이렇게 많은 거 한꺼번에 끝낼 수도 없고, 어차피 하나씩 끝내야 되는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날씨가 이러다 보니까 그런지
아니면 제가 큰얀 쇼핑을 해서 그런지 지금 되게 뜨고 싶은 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간단히 할 만한 그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거 둘다 조금은 인게이징을 하죠. 왜냐면은 그첫 번째 스웨터 같은 경우도 그게 오히려 조금 쉬울 수 있어요. 복잡한 부분을 지나고 나면. 라트비아 브레이드 하고 나면 또 이제 무한 메리아 스테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지난번에 여기 실이 있으니까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좋겠죠. 제가 지난번에, 아까 그실 여기 있네요. 이게 울프의 루프트. 이 실이죠? 이 실이 8번이에요. 네, L8. 8번 색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안 가지고 온것 같으네. 아. 그리고 컨트라스트 컬러는 요 색깔입니다.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저실 감아놓은 거를 여기다가 담아놓은 것 같고요. 가지고 오겠습니다. 너무나 바보같이 제가 여기다 두고서는 저기 안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했네요. 이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앤드리아 마우리의 최근에 나온 테슬레이티드 풀로벌하고 베스트 두 가지가 있죠. 그거는 세 가지 색깔로 이렇게 약간 앤드리아 마우리의 버전을 보면 메인 컬러가 솔리드 컬러고 그다음에 컨트리스 컬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마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 스핀 사이클의 나이든 더 올인가요? 스폴 웨이 얀하고 그다음에 모헤어 이렇게 두 가지를 약간 슬립 스티치 비슷하게 한그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 노르웨이 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이걸 모헤어를 뭐 이거를 쓸까요? 뭐 뭐를 쓸까요?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카라멜 색깔, 시부의 카라멜 색깔, 그걸 저를 찾아보니까 이 이토에 요 색깔도 있더라고요. 캐비지 색깔. 그래서 이거를 뜰까 하고 제가 이제 그 레벌리에 이 실로 뜬 프로젝트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풀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웨터를 떴을 때 이렇게 가로로 밝은 색깔, 진한 색깔, 약간 스트라이프처럼.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싫어서 저는 그냥 올 오버 약간 말된 색깔이면 좋겠는데 그냥 그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스트라이피한 느낌이 들어서 안 되겠는데. 그리고는 떠오른 게그 패턴이에요. 최근에 나온 앤드리아 마우리의 테슬레이티드 스웨터하고 베스트인데 저는 아마도 스웨터를 뜰것 같고요. 이게 메인 컬러하고 모헤어 그다음에 그런 스핀 사이클 얀 그렇게 컨트리스 컬러를 두 개를 사용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저한테 투쿠 얀이 있습니다. 이 투쿠 이게 핑거링 웨이시예요. 그래서 50g 짜리인데 이게 200야드 그래서 한200 야드가 조금 넘겠죠. 200m니까 조금 야드로는 조금 더 되겠죠. 근데 제가 이거가 스웨터를 뜰 만한 양의 그게 있어요. 제가 이거 하고 여기 금방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똑같이 투쿠 양인데 이거하고 이거할로 그 트위그라는 스웨터를 예전에 뜨려고 그렇게 샀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뜨고 싶어져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거는 한 볼만 필요해서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건가요? 이거 맞네. 이거는 하나 감아놓고 뭐 스와치를 한다고 한 볼씩 감아놓은 것 같은데 이 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이거하고 이게 약간 진한 브라운 색깔이거든요. 진한 초콜릿 색 같은. 근데 되게 그레이시한 옐로우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약간 그레이 베이스의 브라운인데 이거하고 이거. 그다음에 이제 모헤어를 뭘 할까? 모헤어 선택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 스와치를 하긴 해야겠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거 이러면 색깔이 되게 비슷하긴 하겠죠. 물론 이제 이렇게 밝은 색깔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케비지 색깔 이 색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이게 조금 있어서 이게 세 개랑 한 조금 짜투리 남은 거 그게 있거든요. 이걸 쓸까? 또 제가 모헤어를 뭘 갖고 있나? 전에 안 보여드렸던 거. 그랬더니 이거 예전에 제가 스티치즈 웨스트에 갔을 때 요번에 2023년 3월 달에 갔을 때산이 색깔이 두 볼을 제가 샀더라고요. 이거 뭐 혹시 어디 이렇게 같이 맞춰서 쓸때 있으면 써야지. 그래서 이거는 되게 많이 튀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보는 거랑 또 스와치 하는 거랑 달라서 일단은 스와치를 해보고 지금 생각은 너무 튈것 같고 그냥 글을 봐도 너무 튈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걸로 스와치를 해보고 마음에 들면 이것까지 풀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 하나면 될것 같기도 하고 이걸 두 겹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패턴에서는 약간 수리 알파카 같은 거라서 이 실크 모헤어보다는 조금 더 굵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두 겹을 잡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뜨면 좋지 않을까. 여기랑 색깔이 비슷하죠. 그렇지만 이런 데랑은 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레디언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 300몇 야드? 사실은 이게 거의 800야드에 가깝기 때문에 많이 남겠지만 뭐 다른 스웨터에 뜰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보고 요거 있는 스태쉬를 사용을 해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모헤어랑 조금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죠. 어차피 뭐 여러 가지 색깔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개개로 하나씩 보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죠. 그래서 스웨터도 지금 막 뜨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제가 그때 샀던 얀크롤에서 샀던 요 색도 이런 색은 사실 끌릴 때 빨리 뜨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 색깔에 대한 인스퍼레이션이 조금 줄어들어서 나중엔 또안뜰 수도 있는 컬러예요. 무난한 색깔은 아니라서 이걸로도 빨리 뭘 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패턴을 찾아봤었는데 미라라는 스웨터인가요? 그게 약간 앞에가 벌집무늬처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떠도 괜찮겠다. 이걸 뜨면, 뭘 뜨면 좋을까를 레버리스 찾다가 제가 세이브해놓은 페이보릿 이런 데서 찾다가 보니까 좀 있어서 그거를 몇 개를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뜨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손은 두 개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지금 캐스트온 해놓은 것은 11월 11일까지니까 시간이 조금 있고요. 나머지를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웨터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요거와 양말 사이, 그 다음에 양말을 보여드릴 거라서 양말 사이에 제가 F4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제 지인의 아이 생일이 26일이었으니까 지났죠? 이 카타리나 드레스라는 이렇게 생긴 드레스 겸 이게 드레스가 될 수도 있고 반팔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티셔츠 같은 거에 위에 이렇게 그냥 하나를 더 붙일 수도 있는 그런 막 입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드레스 겸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떴고요.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면하고, 아크릴릭, 이렇게 포함된 거로 떴고요. 확실히 면이라서 그런지, 면이 40%인지, 뭐가 40%인지, 40% 60%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레스 부분은 이렇게 텍스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 드레스 부분이 좀 짧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뜬 사이즈가 3, 4세용을 떴는데, 그 아이가 3살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은 약간 드레스처럼 입다가 조금 더 크면, 품이 되게 넉넉한 편이라서, 좀 크면 이거를 약간 튜닉 스타일로 그렇게 해서 입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떴고요. 텍스처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요런 텍스처가 있습니다. 이 소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블 레이어고요. 밑에도 더블 이렇게 꾸며주는 스타일로 밑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보라색, 라벤더색 요게 약간 꽂혀있다 그래서 일단 사진은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많이 입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뜨고 나니까 약간 숙제가 풀린 듯한 기분 좋은. 그런 다음에 양말이 아닌 위블 또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10월달 저희 그 뜨개 모임 10월달 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드리려고 지금 그 펜티드 베스켓을 하나 만들 건데요. 이거는 제 패턴이고요. 밑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일단 떠서 뜬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바디를 이렇게 뜨고 이건 지금 보기에는 되게 커 보이지만 펠팅을 하면 줄어들고 좀 단단하겠죠. 다 완성된 거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다음 주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지금 14일 날 생일 파티를 하기로 해서, 다음 주에 한주더 시간이 있으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패턴 경우에는 이걸 이제 솔리드로 처음부터 끝까지 뜰 수도 있고, 이탑 부분은 좀 다른 색깔을 뜰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10월 달이기도 하고, 가을이고, 약간 펌킨 느낌이 나게끔 하려고, 이 실도 사실 저희 가게에서 최근에 세일할 때 75%일 때산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28불인가? 뭘 하나에? 200g짜리고 200g에 175야드가 있는 슈퍼 버키 웨이트인데 28불인가 그래요. 근데 펌킨 컬러만 4개가 남았더라고요. 하나에 7불. 그래가지고 그거 4개를 다 샀습니다. 그거는 이거 펠티드 베스켓을 뜨려고 제가 산 거고요. 지금 두 번째 볼을 뜨고 있고 조금 더 가면 이제 끝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약간 망설이고 있는데 이게 이 위에를 약간 초록색을 할까 아니면 브라운색으로 마감을 할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쭉 떠야 될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실 중에 여기에 적합한 그런 색깔은 없더라고요. 약간 이런 브라운 느낌으로 위에를 이렇게 테두리를 할까? 아니면 진한 그린 같은 걸로 해도 될것 같고, 아니면 그냥 오렌지로 뜨는 거죠. 근데 약간 그런 아이디어는 있는데 제가 직접 눈으로 본게 아니라서 괜히 이상하게 했다가는 망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가죽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굳이 이거 만들어 드리진 않을 텐데, 이거 뭐 펠팅했는데 망치면 제가 갔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여기 오너먼트 다루는 것처럼 이 이파리 같은 거 있죠. 이거를 해서 이 윗부분 같은데 데코레이트를 해서 같이 펠팅을 해가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그 니들 펠팅 플리스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브라운색들 막 그런 거 많아서 다 펠팅, 이거를 펠팅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니들 펠팅을 할까? 막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서, 아, 이거 어떡하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끝을 당장 낼 수도 있는데 지금 끝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뜨고 있고요. 궁금하시면 제가 제 레벌리에 이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그 패턴을 만들 때뜬 샘플 이후에 지금 너무 오랜만에 이걸 지금 뜨는 거라서 이게 제가 두 가지 사이즈로 패턴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이게 스몰 사이즈고요. 더큰 사이즈는 더 큽니다. 그래서 꽤 많은 양이 담기는 정도예요. 여기 보시면 요런 거 있잖아요. 이게 라지 사이즈 정도 되는 그 펠티드 베스켓 사이즈고요. 제가 지금 뜨는 거는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인데, 어차피 시즈널한 컬러기도 하고 해서 이걸 큰걸 만들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작은 사이즈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는 영상 찍을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뜨고 있는데 아직 뭐 손도 안된 것들, 뭐 스카프 뜨고 있는 거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리기도 하고 했었죠. 그 거기 양크롤에 가서 뜬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보여드린 게 전부 다고, 그 율은 하나도 안 떴기 때문에 보여드릴 게 없고요. 제가 요즘에 좀 양말에 꽂혀가지고 그 제가 디자인하고 있는 그 양말, 그거는 아직 스탑 상태예요. 아직 안 했고, 그거 말고 양말을 두 개를 더 캐스트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딨지? 여기 있는 것부터 일단은 할게요. 하나는 이건데요. 이 웨스트 요크셔 스피너스, 웨스트 WYS, 그러니까 웨스트 요크셔 스피너스라는, 매번 이렇게 이름이 길다 보니까 이거 제가 여기다 끼워놨는데 보여드릴게요. 웨스트 Yorkshire Spinners Signature 4-ply 중에 Autumn Leaves라는 가을 색깔이 나는, 단풍 색깔이 나는 그 실로, 원래는 그좀 패턴이 막 강하게 있는 그런 레이스 패턴이 있는 이파리 패턴이든지 막 그런 거를 뜨려고 했다가, 제가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것이 헤비 케이블이라서, 너무 복잡한 건좀 그렇고, 해서 이걸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헤르미온느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헐마이오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르미온느의 양말. 헐마이오니스 에브리데이 삭이라는 것 같은데요. 이름이.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밑에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그 패턴으로, 제가 이 패턴 되게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안 뜨고 있는지, 초창기엔 좀 많이 떴던 것 같은데, 이 패턴 되게 쉬우면서, 아예 바닐라는 또 아니면서, 그래서 재밌습니다. 이게 네 줄이 리피트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별로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거 이틀 뜬 거예요. 첫날 한 여기 노랑 전까지 떴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조금 이만큼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생각 없이 뜰수 있는 양말로 하나를 캐스트온을 했고요. 이건 일본 바늘로 뜨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려놓은 그 뭐라고 하지?
프랭켄싹이라고 제가 그렇게 부르고 싶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스크랩 싹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10월 1일 일요일날 캐스트 오늘 한 건데요. 좀 뭔가 그 짜투리 조금 남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5g, 4g 어떤 거는 좀 많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짜잔. 그걸로 뜬 양말인데, 지금 이제 하나 끝났고요. 하나는 여기 토 부분. 지금 이게 토업으로 뜬 거거든요. 그래서 토 인크리스까지 다 끝냈고, 지금은 그냥, 보여드리면, 토 부분을 끝내고, 토 부분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뜨고 있는 색깔이 뭔가, 이렇게 작은 거요. 이걸로, 여기, 이게, 셀프 스트라이핑 싹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거예요. 아니면 여기 그린까지. 이걸로 뜰수 있는데 그렇게 길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셀프 스트라이핑 양말을 두 개를 사용을 했고, 그다음 세 번째 거에서 여기 블랙 같은 색깔에서 끊고, 거기서부터 이 인크리스를 해야 돼가지고, 인크리스 부분에 스트라이프가 너무 가늘어질 것 같아서, 인크리스는 부분은 다 썰리드로 했고요. 그 다음에 힐턴 하는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실로, 약간, 이 실이 제가 사고 후회했던 실인데, 깜정색에 약간 이 빨간색과 하얀색 있는 이실 있잖아요. 이 실이 어디서 산 건지는 잊어버렸는데, 이름이 레스탓이에요. 그러니까 그 뱀파이어 시리즈를 보면 그 레스탓이라는 유명한 뱀파이어가 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붙은 거라서 제가 그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산 건데, 막상 양말을 만들기엔 너무 와일드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거기 부분에는 그렇게 썼고, 이렇게 이 색깔입니다. 요 색깔. 그래서 약간 뱀파이어에 물린 것 같은. 그리고 나서 다시 셀프 스트라이핑을 넣고, 여기서 끝났던 것을 여기다가 다시 넣고, 뭐 그렇게 해서 약간 셀프 스트라이핑의 짜투리 남은 것들과 약간 스푸키한 컬러들의 조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나오진 않았지만, 양말 한 컬레가 완성이 됐고, 이걸 하면서 반씩 나눴어요. 그래서 색깔의 시퀀스가 아마도 다를 거고, 여긴 그린이 있지만, 다른 거에 또 그린이 있네요. 그래서 두 번째로 썼던 게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부터 약간 요 부분은 요거를 사용해서 쓸 거고, 또 약간 여기 부분, 이랑 여기 그레이하고 여기 블랙 부분, 그거는 또 여기서 이만큼 남은 걸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솔리드한 부분, 뭐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제가 원하는 그런 그 스포키한 컬러의 솔리드 부분을 뜨려고 또 이렇게 이런 보라색, 뭐 레드, 뭐 이런 색깔을 사용해서 이힐 인크리스 부분은 그렇게 지금 써서, 얘가 뭐랄까요, 좀 궁금해져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걸 제가 어제 완성했으니까 이틀 동안에 한 짝을 뜬 거예요. 근데 막, 이거 했는데 그 다음 색깔이 어떻게 나올까? 그 다음 색깔이 어떻게 나올까? 막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뜬 양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완성을 했고, 두 번째 거는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거랑 비슷할 것 같으니까 이건 또 슬로우 다운을 하고 할것 같고, 제가 양말을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막 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건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이제 뜨개 모임이 있어가지고 뜨개를 같이 했는데 그 중에 저희 뜨개 모임 멤버는 아닌데 저랑 같이 죄송합니다. 저랑 같이 일을 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매주 첫 번째 썬데이에 만나서 뜨게 하는 그 모임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열심히 양말을 잘 뜨는 친구라서 갑자기 이제 양말실을 보면서 양말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뜨고 싶은데 어디 하나 빼서 누구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저의 양말 컬렉션들이거든요, 실들. 그래서 여기다 꽂아놨더니 자꾸 내려가네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우리 1월 달부터 싹어 먼즈 같이 안 할래? 물어봤어요. 같이 양말을 매달 하나씩 같이 뜨자고. 그래서 그 친구가 듣자마자 너무 좋다고 다 자기도 익사이팅하다고 막 인스타그램에 싹 나온 거 보면 막 뜨고 싶은데 막 이것도 뜨고 있고 저것도 뜨고 있어가지고 양말을 뜰 시간이 없는데 잘 됐다 해서 저도 이제 1월 달부터 매달 싹을 하나씩 하는 걸로 그렇게 같이 뜨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한 김에 여러분하고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예전에 왜그 누구죠? 크리스틴 그 누구더라? 이름이 그 유튜버 중에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얀 다행하신 뉴욕에서 얀 다행하시는 얀 게즘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다가 써 놓을게요. 그분이 그12 뭐지?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예전에 했었었는데 12개 페어를 이제 1년 안에 박스 12 박스 오브 삭 뭔가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그런 일회용을 하셔가지고 저도 한해 그렇게 참여를 했었고 저는 워낙 양말을 많이 떴기 때문에 12페어가 뭐예요? 훨씬 더 많이 떴죠. 훨씬 훨씬 제가 많이 떴던 애는 40켤레 이상 떴다고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많이 떴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1년에 10페어 정도? 그것도 이제 선물로 드리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의무감을 갖고 양말을 뜨지 않을까 싶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이제 12월 달쯤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설설 준비를 해보세요. 내년부터 매달 양말 한 페어씩 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무슨 양말 뜨는지도 여러분 포스팅 해주시고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갑자기 제가 지난번에 여름인가요? 봄쯤에 샀던 이 양말, 아무튼 양말을 지금 찔끔 입다가 말았는데 이거는 뭐 뜨개 양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양말을 좋아하는 사람의 얘기더라고요. 근데 꽤나 흥미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컬렉션의 양말을 가지고 있어도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어케이전에 입을 신을 양말들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그리고 다른 텍스처 뭐 그런 양말들을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재밌겠구나. 이분은 88페어가 있으세요. 양말만 어케이전이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때 어떤 양말을 신는지에 대한 어떻게 양말을 정리하는지 그런 것도 소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다양한 양말을 갖고 저도 양말이 되게 많아요. 몇 켤레나 될까 생각은 안 해봤는데 88켤레까지는 안 됩니다. 제 양말만 아직 안 신고 새 양말도 되게 많고요. 그것도 20페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새 양말 아직 안 신은 양말 그리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가 신고 있는 양말 근데 하도 많이 신어서 이제 운명을 달리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말도 좀 있고 한데 이제 차마 못 버리고 있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겹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책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요?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책 지금 Fact Fullness를 읽고 있고요. 이 책은 정말 술술 읽히는 책입니다. 아직 여러분 시작 안 하셨으면 그냥 중간부터 읽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 책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개의 챕터로 되어 있나 그런데, 본능.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본능을 제목으로, 그렇게 제목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챕터 2하고 3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챕터 2는 네기티비티 인스팅트, 그러니까 부정적인 본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도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나쁜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더 잘못되어 간다.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 뭐 나쁜 일이 더 많이 과거보다 일어난다. 뭐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네기티브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어떻게 나의 그 네기티브한 그런 느낌을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이런 노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파지티브한 것들이 더 많다는 거를 항상 두 가지를 항상 놓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읽어드리면, Persuade myself to keep two thoughts in my head at the same time. 그래서 이거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 양 측면을 항상 놓고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Keep in mind that positive changes may be more common when you hear bad news.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스에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가 더 뉴스 거리가 많이 되고, 나쁜 거는 누가 뭐 누구 뭐 누군가가 뭐 죽음을 당했다든가 뭐 이런 거는 너무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렇지만 좋은 거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잔잔한 좋은 일들, 그리고 발전한 일들이 훨씬 많은데, 그거는 너무 그 임팩을 주기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뉴스로까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고요. 세 번째는, Learn our history, help us to appreciate hope that future generations will, as previous generation did.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이만큼 더 발전했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우리 미래의 제너레이션도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또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나았다는 걸 그렇게 느낄 수 있게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 그것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그 상황만 놓고 뭔가 이렇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 뭐, 이건 더, 예전보다 더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랬던 거. 아, 그때는 뭐, 물을 길러다 먹었었어야 됐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훨씬 발전했잖아? 우리 미래 제너레이션도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아이들이 지금을 생각했을 때, 그때는 그렇게 하려면 뭐, 내가 직접 어디에 가서 뭘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집안에서도 할수 있잖아. 뭐, 그러니까 그런 식의 파지티브한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세 번째에서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getting better personal way, but also society. 그래서 항상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의 퍼스널한 그런 임프루브먼트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 우리 조그만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 사회에서 뭘 하면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지금 바로 읽고 여러분한테 요약을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읽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그때 그게 뭐였더라 하는 상태에서 제 노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약간 이건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골자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한글로 읽는 게 아니라 영어로 읽다가 한국말로 얘기를 하려면 또그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다음 챕터 3로 가면 The Straight Line Instinct 해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것도 이렇게 시작하면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만 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 곡선은 거의 있을 수가 없대요.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산수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다양한 곡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곡선도 물론 있겠죠. 좀잘 보여드려요. 이렇게 가는 일직선, 스트레이트로 가는 곡선도 있지만 S 곡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곡선, 뭐 이렇게 되다가 뭐 슬로우 다운 되는 거겠죠. 확 했다가 그 다음에 슬라이딩 곡선, 그 다음에 험프 곡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더블 곡선은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 그런 이런 어떤 그 라인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이런 라인에 속하는 것도 있고 이런 라인에 속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이 이렇게 발전한데 그럼 뭐 이런 곡선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이게 오히려 더블일 수도 있고요. 파퓰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파퓰레이션의 경우에는 여기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되게 인터레스팅한 질문이 하나 나왔었는데 제가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의 파퓰레이션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한 가지는 There are 2 billion children in the world today. 2 billion의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인구가 그 정도 되는데 그게 age 0, 그러니까 0세에서 15세 사이의 나이를 가진 아이들이 2 billion이 있대요.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건 지금 2023는 아니고 이 책을 쓴 아마 201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The how many children will there be in the year 2100? 그러니까 2100년에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을까?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ABC 해서 A는 4 billion, 3 하면은 3 billion, C 하면은 2 billion. 그래서 답이 뭔가? 저는 글쎄요. 저는 뭘 했었냐면은 4 billio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 0세에서 15세까지 아이가 늘어난다.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게 자꾸 아이를 적게 낳고 적게 낳고 적게 낳는데 이런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는 그래도 엄청난 수로 낳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2분 아웃 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저는 4 billion이라고 했는데 답은 2 billion.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인구가 자꾸 줄고 한쪽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보다 뭐 2017년보다 2100년도에는 숫자가 거의 같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퀘스천 중에 하나는 UN에서 2100년에는 인구가 지금보다 4 빌리언이 더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했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제 전화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나와 있어서 이것만 하면 끝나니까. 그런데 어느 그룹, 어느 에이지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이냐 이제 그게 질문이었는데 첫 번째가 아이들 0세부터 15세까지냐? 그다음 B 15세에서 74세까지냐? 그다음에 C 75세부터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더 증가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C라고 했어요. 올드 에이지가 많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답은 B였어요. 그러니까 15세에서 74세까지.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거죠. 자꾸 노년이 증가하긴 하지만 75세 이상의 노년이 증가한다기보다는 15세에서 74세가 더 증가한다. 그런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챕터 3에서는 그런 곡선들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곡선을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예를 드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성장 그 키가 자라는 그런 거 키나 이제 몸무게가 자라는 그거를 이렇게 일직선 곡선으로 생각을 할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어떤 그래프다 그러면 요거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곡선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렇게 좀 그로스 그레이시 줄어들잖아요. 처음에는 막 1년 사이에 막 이만큼 컸다가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덜 컸다가 뭐 약간 그런 곡선을 따지면은 곡선이 약간 S 곡선을 타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챕터 3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챕터 하나를 읽는데 하루면 되더라고요.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이게 페이지 수는 조금 되지만 한 30페이지 정도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래프도 많고 글씨도 큼직큼직하고 내용도 어렵지 않아서 금방 읽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기회에 이렇게 사두고 안 읽는 책 있으시다면 이런 책처럼 제가 올해는 이런 책 함께 읽기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이제 연초에 사피엔스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서 마지막 올해 마지막으로는 팩트 플리스를 제가 선택을 해서 읽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요 막 이걸 통해서 뭘 배운다 그렇다기보다는 아 그렇구나 뭐 그런 정도 그런 정도로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 읽기도 이제 내년에는 계속 될 텐데 내년에는 이런 인문학이 아닌 또 다른 조금 다른 쪽으로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빼먹은 게 없나요? 이렇게 둘러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신고 있는 양말이 이 양말인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요 양말의 토가 이겁니다. 이걸 또죠? 여기 먼지가 많이 묻었는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주잘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은 저희 아이 생일입니다. 개천절에 태어난 저희 아이 생일이라서 저는 이제 나가서 케이크도 좀 사러 갔다 오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한주잘 보내시고 뜨개 또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에피소드건 뜨개 멍이건 뭔가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